For her, red. Okay. 그래서 red란 대답 듣고 싶어.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What? 웬디의 친구들이 그녀를 부르니? Okay, 그래서 웬디의 친구는 그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Wendy's friends her call her? Okay, 그래서 누가 웬디의 친구들이 부른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가 아닌 이유 웬디's friends가 they여서 그들이 부른다 이 말이죠. They call her red.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Why do they call her dead? 여기에 dead은 뭐 대신 왔습니까? Red. Red라고 부를까? Why do they call her red였고요. 여기에 her는 Wendy. Wendy고요. They는 Wendy's friends. Friends.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그래서 친구들이 Wendy를 Red라고 부르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이유를 아래 문장처럼 답하고 있습니다.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Why do they call her dead? 다시 한 번 더. Why do they call her dead? 이라고 물어봤더니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오케이. 빨간색 옷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별명이 red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 나옵니다. She wears a red cap. A red shirt. 얘들은 셀 수 있는데 몇 개? 한 개. 계속해서. Red socks. 삭스 셀 수 있는데 몇 개? 여러 개. 두 개 이상이죠. 두 개로 돼 있죠. And even red underwear. Underwear. Okay.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그녀가 입니?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she wear?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oes. 이유는 she가 he, she, it, 뭐뭐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cap, shirt, socks, underwear의 공통점은 clothes라는 거죠. 됐습니까? 옷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뭔가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But on one special day.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별명이니까 대문자로 썼고요. 얘는 색깔이니까 뜻 그대로 썼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지 Where의 뜻은 입다. 입다. 오케이. 다음 문장 언제 더 특별한 날은 언제일까? It's a test day.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When is that special day? 됐습니까? 오케이. 저 특별한 날은 누가 뭐 하지 않는 날. Red doesn't wear. Red 하는 특별한 날. 이게 한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했으니까 도대체 언젠데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다. When is that special 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이지. 와우. 오케이. 그래서 It's a test day고요. 얘는 it is의 줄임말이고요. it은 뭐 대신 왔다? Special day. That. Special
special day is a test day.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은 누가 뭐 하지 않는 날? Test day is a test day. Okay, red가 빨간색을 입지 않는 날은 뭐 하는 날이다? Test day, 시험 치는 날이다. Okay, 그럼 도대체 왜 그런지 이제 나옵니다. If she wears red clothe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Grades라고 읽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을 봤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know wh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오케이, 그래서 너의 뜻은 알다. 하다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는 이유? She gets bad grades.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why she gets bad grades? 안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녀가 나쁜 성적을 받는 이유를 아니? Do you know why she gets bad grades? Do you know why she gets bad grades? 오케이, 그래서 scientists say 잠깐만,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Doesn't work well. When it is red. When it is red. Okay. 그래서 요거 읽어볼까요? The brain doesn't work well. 애 뜻은? 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다? 하는 것.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고요. 그렇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무엇을 말하니? 그렇습니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한다. 여기 누가 다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예, 그렇죠. 두인 이유는 여기 나오네요. 과학자예요?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데이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it은 뭐 대신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한 거예요? The brain. 그렇죠. When the brain sees red. 뇌가 빨간색을 보게 되면 잘 작동을 안 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네요. So if you want an A. If you want an 아이고야. A. Don't wear red clothes. Red clothes. On a test day. On a test day. Okay, 훌륭합니다. Okay,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Perfect. Bye.